자, 오늘은 지금부터 아인트호벤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트호벤은 유명한 팀이죠. 워낙 팀 자체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레전드인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현역 시절 뛰었던 곳으로 우리 한국 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곳인데 지금부터 아인트호벤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의 풍경과 분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비 홈스타디움 정문 부분이고요. 네, 여기 이제 많은 팬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아직도 3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네, 이게 홈인데 뭔가 이번 시즌 홈 저지가 좀 이쁜 것 같죠? 그리고 스토어 안의 모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트레이닝도 있고 유니폼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클럽의 역사를 보여주는 트로피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안에서 구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루이프의 사진들이 좀 이렇게 있고요. 이 의류 중에는 이제 크루이프가 입었던 유니폼 뭐 그대로는 아마 아니겠지만 그와 비슷하게 모델링을 해서 만든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저 안쪽에 보면 저기 제가 번역한 자서전도 보이네요. 저기 주황색. Say hello. Hello.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나중에 여기 암스테르담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서 보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암스테르담에만 있는 축구 샵이에요. 제가 안에 잠깐 들어와서 보고 나왔는데 정말 독특하고 헬로 독특하고 예. Yeah. 제 생각에는 이런 샵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인터밀란부터 시작해서 유벤투스, 저 뒤에 로마, 뭐 보이시죠? 이 샵은 최근에 나오는 유니폼들을 파는 숍이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클래식한 클럽들의 셔츠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한 곳에. 클래식 셔츠라서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가격도 50유로 수준이에요. 특이하게도 여긴 조지 베스트 컬렉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 크루이프 샵 보여드렸죠? 요한 크루이프 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한 크루이프를 못 따라서 조지 베스트 컬렉션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한번 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길 건너서 한번 와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바라건대는 이런 샵들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많아져서 축구팬들이 클래식 셔츠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